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검색을 많이 하셨는지를 보고 한 종목씩 자세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검색 상위 종목 LG전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단골 종목이고 런앤런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또 LG그룹주를 전반적으로 좀 좋아한다라는 것들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LG전자는 이번 주에 뭐 뚜렷하게 강하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상위에 올랐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LG전자를 저가에 매수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에서 철수한 다음에 전장 부분의 드라이브를 강화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전장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익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 이것은 이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이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장 사업 부분의 이익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하면 지금 가장 생각나는 것이 이제 가전입니다. 네, 백색 가전이죠. 뭐 세탁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청소기, 냉장고, 네, 이런 이제 가전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글로벌 쪽으로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만큼 가전을 조금 더 좋게 고급화 시키려는 수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LG전자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아까 제가 시황에서 IT 대형주들이 지금 실적 대비 가장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전자도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짜실 분들은 LG전자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CJ CGV입니다. 네, 이 종목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마음이 좀 편치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이렇게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을 때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극장을 또 뛰어앉아야 되는 그런 규제들에 예전부터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법인 부분의 실적이 또 좋지 않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CJ CGV의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죠? 네, 4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수를 보면 실제로 정점을 찍고 꺾일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1,000만 명 누적 확진자가 넘었죠. 네, 20%는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점이 찍히는 시기는 현재 시점부터 오미크론 확진자가 600만 명 이상 늘어날 때 정점이 찍힐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정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4월 안에는 정점을 찍고 꺾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예상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필요하겠죠. 최근에 CJ CGV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약간 발생할 시기긴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한5% 이상 주가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미크론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CJ CGV를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보성 파워텍인데 이번 주에도 원전 관련주 엄청나게 뜨거운 흐름 보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이제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인맥으로 얽혀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는 거의 흐름이 죽어버리고 움직이는 건 뭐라 그랬죠? 네, 정책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신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새로운 정책들 혹은 기존 정책을 약간 갈아엎는 수준의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다시 살린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더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죠. 특히 보성 파워텍처럼 가벼운 종목은 세력 수급이 유입되면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밸류상으로 보면 네, 고평가예요. 어차피 트레이딩 영역이고 단타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단타하실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보자분들은 절대적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기술적 부담도 안고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덥석덥석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 이제 고수의 영역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 게임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와, 엄청 힘든 시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게임주가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더 밀리나요? 더 밀리진 않아요. 완만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지금 게임주의 약간 대장격처럼 움직이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폭발적인 반등은 아니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게임주도 정책 수혜주죠. 왜? 윤석열 당선인이 게임 산업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게임을 약간 이제 규제하려는 그런 어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쪽에 그 당선이 되면 게임 산업을 반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부각되고 있죠. 근데 NFT, 뭐 P2E, 뭐 Play to Earn 이런 게임들에 대한 규제 이슈로 그동안 게임주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P2E, Play to Earn,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와 결합된 게임, 이런 게임 산업은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다 라고 그 어떻게 보면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게임주가 살아남을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대형 게임사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게임사가 IP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P2E나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결합시킨 게임을 출시했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을 받아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크래프톤의 검색이 많았다는 것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주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크래프톤인데요. 네, 블록체인과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멘텀은 강화되는 모습들 나타날 것 같아요. 아직은 주가가 뚜렷한 반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사측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이라서 빨리는 못 가겠습니다만 완만한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개별주인데요. 한국 가구입니다. 이번 주에 또 뜨거웠던 게 뭐예요? 네, 중소형 건설사, 그 다음에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네, 왜 그렇죠? 역시 정책 테마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부각되고 있죠. 꺾였던 집값이 반등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네,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수도권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한국 가구가 그에 따른 수혜를 뚜렷하게 입는 종목이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단타 수급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었죠. 다음 주에도 이제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릴 것 같아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건자재나 중소형 건설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 뭐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면 투자 힌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이외에 종목 관련된 종목 정보들 또 실시간으로 얻고 싶은 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러 오시면 되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업종 관련된 교육 관련된 이슈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